자, 오늘은 77쪽 해석 연습을 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배운 조동사 용법들을 전부 다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런 것들을 해석 연습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조이나, would you read number 1? Ready? Number 1. He often says in the classroom that if we would really understand a nation, we should know its language as well as its manners and customs.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He often says, 그는 자주 말한다.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뭐뭐라고 자주 말한다. 이런 얘기죠. That이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That, if we would. 자, would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would 동사 원형은 wish to 부정사의 뜻으로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at if we would really understand a nation. 우리가 진정으로 한 나라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we should. should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should 동사 원형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ought to 부정사랑 같은 뜻입니다. We should know its language. 우리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As well as. As well as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be as well as a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not only a but also b와 뜻이 같습니다. 이때 also는 생략할 수 있죠. a, b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s well as It's manners and customs. Manners는 풍습, 예절이란 뜻이죠. 만약 S가 없이 매너가 되면 태도, 방식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custom은 관습이니까 그 나라의 풍습과 관습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원한다면 its language as well as its manners and customs. 그 나라의 풍습과 관습뿐만 아니라 언어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아래 응용 영작을 해보죠. 자, 문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 나라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습득해야 한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만약 네가 뭐뭐 하려거든 이런 표현을 if you are to 부정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정사 파트에서 be to 부정사가 if절에서 쓰이면 intend to 부정사의 뜻으로 뭐뭐 하려 하다, 뭐뭐 할 작정이다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자, 먼저 봅니다. 한 나라를 알려거든. 이 말은 한 나라를 이해하려거든 이런 뜻이니까 if you are to understand a nation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습득하다는 acquire. 그리고 먼저 이 말은 first of all을 쓰면 되니까 너는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습득해야 한다. 자, 이걸 만들어 보죠. You must acquire its language first of all.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니다. 한 나라를 알려거든. If you are to understand nation. 너는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습득해야 한다. You must acquire its language first of all.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죠. 제이나? If you are to understand a nation, you must acquire its language first of all.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이지만 would와 should에 대해서는 해석할 때 이미 충분히 다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자, 바로 2번으로 갑니다. Number 2. The first lesson a young man should learn is that he knows nothing, and that the earlier and more thoroughly this lesson is learned, the better it will be for his peace of mind and his success in life.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first lesson, 첫 번째 교훈이죠. A young man should learn. 자, 여기까지 끊으십시오.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is가 되죠. The first lesson a young man should learn. 젊은이가 배워야 할첫 번째 교훈. 다시 말해, 젊은이가 우선 배워야 할 교훈은 is that. that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that도 역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두 개의 that절은 주어 the first lesson의 보어 역할을 하면서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he first lesson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s that he knows nothing?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And 그리고 that the earlier and more thoroughly. The earlier부터 thoroughly까지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the better에도 역시 밑줄을 쳐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문입니다. The 비교급은 앞에 비교급을 A라고 하고 뒤에 비교급을 B라고 하면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 그만큼 더 비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Earlier는 부사 early의 비교급이고
more thoroughly는 완전히, 철저하게 이런 thoroughly 비교급이니까 the earlier, 보다 빨리 and more thoroughly, 보다 철저하게 this lesson is learned, 이 교훈, 즉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을, 그렇죠? 이런 교훈이 빨리 배워질수록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배워질수록 이런 말이니까 교훈이 배워진다는 얘기는 교훈을 배우는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신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better will it be.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만큼 더 좋아진단 말이죠. For his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and his success in life.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그의 성공을 위해 그만큼 더 좋아진단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교훈을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성공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결국 자 정리를 해보면 젊은이가 우선 배워야 할 교훈이 뭡니까? 그렇죠. 일단 he knows nothing. 즉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훈을 the earlier and more thoroughly, 보다 일찍 그리고 보다 더 철저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the better,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필립 문제를 보죠. If you are moderate in your behavior, you will have a blank mind and succeed. 함께 보겠습니다. Moderate, 겸손한이란 뜻이죠. Behavior는 행동이란 뜻이니까. If you are moderate in your behavior, 만약 당신이 행동에 겸손하다면, you will have a blank mind. 당신은 blank한 마음을 갖게 되고, and succeed,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the better will it be for his peace of mind and his success in lif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로 peace of mind죠. 마음의 평화. 바꿔서 말하면 평화로운 마음, 평온한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mind 앞에는 평온한, 평화로운, 즉 peaceful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답 peaceful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If you are moderate in your behavior, you will have a peaceful mind and succeed.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인데요. 예, 따로 살펴볼 것이 없죠. 본문에서 should는 그냥 뭐뭐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의미의 뜻입니다. 자,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자, 바로 3번으로 갑니다. Number 3. When I delivered my talk later that day, I told them of this experience and suggested that each man go down to the sea, preferably alone. And spend a little time with the sky and vast waters. 잘 들었죠?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봅니다. When I delivered my talk. Delivered my talk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Deliver는 여기선 배달하다가 아니라 연설이나 강연 등을 하다 이런 뜻이고요. Talk은 짧은 강연이나 연설을 말하니까 deliver one's talk. 강연하다, 연설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hen I delivered my talk later that day. 그날 늦게 내가 강연을 할 때 I told them of the experience. told와 of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tell A of B 하면 A에게 B에 대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of는 about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I told them,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of the experience, 이 경험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and suggested that, 그리고 뭐뭐라고 제안했다, 권유했다. each man go down to the sea. 각자가 바다에 가서 preferably alone. preferably는 되도록이면 이런 뜻이니까 되도록이면 혼자 각자가 바다에 가서 and spend a little time a little의 동그라미 쳐야겠죠. 약간의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어가 없이 little만 쓰이면 거의 없는 이런 뜻입니다. 비교하세요. and spend a little time 약간의 시간을 보내라고 with the sky and vast waters vast는 광대한 여기 waters는 바다라는 뜻이니까 하늘과 광대한 바다와 함께 약간의 시간을 보내라고 제안했다, 권유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글쓴이는 혼자 바다에 가서 푸른 하늘과 광대한 바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유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광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아래 필립 문제를 함께 풀어보죠. When you're alone in a boat on the ocean, you'll feel blank little you are. 자, 함께 풀어보죠. When you're alone,
당신이 혼자 있을 때, in a boat, on the ocean. 오션은 대양, 큰 바다 이런 뜻이니까 큰 바다에 한 척의 배를 타고 당신이 혼자 있을 때 you will feel blank little you are.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blank little 한가를 느낄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little이 무슨 뜻입니까? 하찮은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은 뭘까요? 큰 바다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죠. 우리 보통 감탄문으로 얼마나 하찮은가 그럴 때 how little we are 이런 말을 썼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how little you are, 즉 당신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느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how를 쓰면 되겠어요. 정답 how를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When you're alone in a boat on the ocean, you'll feel how little you are.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suggested 같은 명령, 제안, 요구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때 should는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go와 spend가 동사 원형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4번 할 차례죠. Number 4. Many of you have written to me recently on the problem of loneliness, and I'd like to try and talk to you about this tonight and see if we can find some ways of coping with it.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Many of you,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have written to me. written to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write to 하면 뭐뭐에게 편지를 쓰다 이런 말이고요. recently는 최근에 이런 뜻이니까 have written to me recently. 최근에 나에게, 그렇죠?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편지를 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on the problem, on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on은 about의 의미로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죠. on the problem of loneliness. loneliness는 고독, 쓸쓸함 이런 뜻이니까 고독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I like to, do like to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would like to 부정사는 뭐뭐하고 싶어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try and talk, 즉 try and talk이 나왔는데 try and talk에 밑줄 쳐보세요. try to talk과 뜻이 같은데 try to talk보다 구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노력하다, 말해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And I'd like to try and talk to you. 이렇게 되면 나는 당신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About this tonight. 이것에 관해서. 즉 오늘 밤 나는 이것에, 이것이 뭡니까? 외로움이죠. 그 외로움의 문제에 관해서 당신에게 말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nd see if. See if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See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이런 뜻이니까 앞에 I'd like to에 걸리니까 and see if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We can find some ways.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지. 자, 어떤 방법입니까? Of coping with it 이렇게 나오는데 coping with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cope with는 대처하다, 처리하다 이런 의미죠. deal with와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it은 loneliness, 즉 고독을 받으니까 외로움을 받으니까 of coping with it 그것, 즉 고독에 대처하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글쓴이에게 loneliness, 즉 고독에 관해서 편지를 썼죠. 그래서 글쓴이는 오늘 밤에 이 고독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고독을 뭐 할 수 있는 cope with, 즉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 영장으로 가죠. 자, 문제가 뭔지 봅니다. 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니? 자, 이 영작의 핵심은 해결하다, 즉 처리하다, 대처하다니까 본문에서 배운 cope with를 쓰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그대로 그냥 스트레스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뭐뭐를 어떻게 해결하니? 그래서 의문사 how를 써서 how do you cope wit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How do you cope with stress? 자, would like to 부정사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하고 싶어하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이미 해석할 때 다루었으니까 이번에 문법 포인트도 생략하도록 합니다. 바로 5번으로 가죠. Number 5. Remember that joy is in the pursuit rather than in the attainment of your goals. Blank. Set them high, lest you should attain them too easily. 자, 5번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죠. Remember that. 뭐뭇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이런 얘기죠. Joy is in the pursuit.
Pursuit은 추구하다, pursue의 명사형이니까 추구란 뜻이 되겠습니다. Joy is in the pursuit. 기쁨은 추구 속에 있다. 다시 말해, 기쁨은 추구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Later than, later than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A later than B 하면 B보다는 차라리 A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에 해당하는 말이 in the pursuit. 그럼 B에 해당하는 말은 in the attainment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of your goal은 pursue에도 걸리고 attainment에도 걸리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in the attainment of your goals. attainment는 도달, 달성 이런 뜻이니까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다는 차라리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lank. blank에는 일단 적절한 연결어가 들어가겠죠. set them high. set은 설정하다, 세우다, 놓다 이런 뜻이고 high는 부사로 높이 이런 뜻이니까 set them high. 그것들, 즉 목적들을 높이 설정해라. lest you should attain them too easily. lest you should attain에 밑줄 쳐볼까요? lest A should 동사 원형하면 A가 뭐뭐하지 않도록 이런 뜻이죠. attain은 타동사로 달성하다 이런 뜻이니까 lest you should attain them too easily. 당신이 그것들, 즉 목적들을 너무 쉽게 달성하지 않도록 그 목적들을 높게 설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in the attainment of your goals,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 어디에 있다? In the pursuit of your goals. 그 목적들을 추구하는 그 자체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 them high. 그 목적들을 높게 설정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attain, 즉 달성해버리면 기쁨이 덜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중에 blank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지 함께 찾아보죠. 아래 choose 문제를 봅니다. 제이나? Choose a suitable word for the above blank. However, therefore, though. However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하지만의 의미죠. Therefore는 그러므로 따라서, 그리고 though는 그렇지만, 뭐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뭐가 정답일까요? blank 앞에는 목적의 달성보다는 추구하는 과정 속에 기쁨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blank 뒤에는 목적의 달성이 너무 쉽게 되지 않도록 목적들을 높게 설정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답은 뭘까요? 그러므로 따라서의 뜻을 가진 therefore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therefore를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Remember that joy is in the pursuit rather than in the attainment of your goals. Therefore, set them high, lest you should attain them too easily. 자, 문법 포인트를 봅니다. 자, 일단 해석은 네가 너무 쉽게 목적을 달성하지 않도록, 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lest A, should 동사 원형은 A가 뭐뭐하지 않도록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때 should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말로 lest 대신에 for fear that을 써서 for fear that A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때 that은 물론 생략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A가 뭐뭐하도록 어떻게 씁니까? so that이나 in order that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A가 뭐뭐하지 않도록 이런 의미니까 부정어 not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so that A can 혹은 will made을 쓰고 not 동사원형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in order that A can will may 그 다음에 not 동사원형 이것도 쓸 수 있겠죠. 자, 이 표현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lest A should 동사원형 구문에는 lest 자체에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should 뒤에 not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할 차례죠.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6. True sportsmanship rests upon this foundation, that a player would rather lose a point and indeed lose the game itself than break the rules, just as a soldier prefers to be killed rather than to be a coward and neglect his duty. 자, 그런 것 같이 해석해보죠. True sportsmanship, 진정한 스포츠맨십, 즉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은 rest upon. rest upon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rest upon 하면 뭐뭇에 기초를 두다 이런 뜻이니까 rest upon this foundation. foundation은 기초, 토대란 뜻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은 이러한 토대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that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앞에 this foundation과 연결하십시오. This foundation과 that이하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that이하는
this foundation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That a player would letter. Would letter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아래 than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Would letter A than B 하면 차라리 A 한다, B 하느니. 다시 말해, B 하느니 차라리 A 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때 A와 B는 둘 다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lose, 그리고 indeed 뒤에 lose, 그리고 than 뒤에 break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이에요. A player would rather lose a point. 선수는 차라리 점수를 잃는다. And indeed, indeed는 정말로 실제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nd indeed lose the game itself. 그리고 실제로 경기 그 자체를 잃는다. 다시 말해 경기 자체에서 지는 것을 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Then break the rules. 자, then이 나왔습니다. 규칙을 어기느니 차라리 점수를 잃어서 경기 그 자체에서 지는 것을 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Just as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뭐와 꼭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죠. Just as a soldier prefers. prefer가 뭐뭐를 더 좋아하다 이런 뜻이니까 군인이 뭐뭐를 더 좋아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여기 prefers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옆에 rather tha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prefer A rather than B 하면 B보다 오히려 A를 더 좋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 be killed는 죽임을 당하는 것, 즉 죽는 것이니까 군인이 오히려 죽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rather than, 뭐뭐 하는 것보다 to be a coward, coward는 겁쟁이, 비겁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비겁자, 겁쟁이가 되는 것보다 and 그리고 neglect his duty, neglect는 게을리하다, 소홀히 하다, duty는 의무, 본분 이런 뜻이니까 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군인이 겁쟁이가 되거나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뭘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죽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선수는 규칙을 위반하느니 차라리 점수를 잃고 경기에서 지는 것을 택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필립 문제를 풀 차례입니다. 자, 함께 풀어보죠. A true sportsman and a brave soldier value blank more than anything else. 자, 같이 풀어보죠. A true sportsman and a brave soldier. 진정한 스포츠맨과 용감한 군인은 value blank. value는 뭐뭐를 중요시하다 이런 뜻이니까 blank를 중요시한다. more than anything else. 그 무엇보다도 blank를 중요시한다 이런 말인데요. 자, 본문에서 보면 선수는 규칙을 어기느니 차라리 경기 자체를 포기한다고 했고요. 군인은 겁쟁이가 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느니 차라리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수와 군인은 그 무엇보다 명예를 소중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명예는 H로 시작하는 honor를 쓰면 되겠죠. 그럼 honor를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true sportsman and a brave soldier value honor more than anything else.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살펴볼 would letter A than B에 관해서는 이미 해석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자, 그 대신 prefer A rather than B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fer A rather than B는 우리가 배운 대로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것을 더 좋아하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한다. 오히려 A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A, B의 형태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A, B에 모두 동명사 ing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에 투부정사가 올 경우에는 B는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 ing가 와도 됩니다. 자, rather than 대신에 to를 써서 prefer A to B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때 A, B에는 둘 다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 ing 써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A, B에 명사가 와서 prefer A to B 이렇게 되면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석 연습은 10번까지 있죠? 자, 오늘 다 하기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7번부터 이어서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